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HC에서 새로 나온 사이드 메뉴 네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뿌링 소떡! 무슨 소떡이지 이게? 양념 소떡인가? 뿌링 감자, 뿌링 치즈볼, 아종. 가격은 6,000원, 6,000원, 4,000원, 4,000원, 총 2만원. 배달비 2,000원까지 22,000원 노답입니다. 리뷰 아니었으면 절대 먹을 일 없었을 바로 그 메뉴들 지금 한번 과감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것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할까요? 치즈볼 하나씩 먹을까요? 싫다는데요? 그럼 다른 걸로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소떡소떡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소떡소떡. 아, 이영자씨가 소떡소떡을 유행시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원래 소세지 떡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떡은 4개, 소세지는 3개입니다. 4,000원에. 그러면 소떡? 와... 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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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근데 원래 소세지랑 떡이랑 같이 먹는 겁니까? 응. 이영자 누님이 추천하셨던 영자 빨리 누나 시점 바로 갑니다. 2 minutes later. 아,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가격은 4,000원에 양이 딱히 많아 보이지도 않고 맛도 없습니다. 전 소떡이란 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냥 그렇네요. 바로 양념 소떡. 그래도 리뷰니까 좋든 싫든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건 뭐 하십니까 저분? 계속 돌아가더라고. 먹고 힘을 들이지 않으면 생활 쪽 가십니다. 유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입에 있는데요.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제가 또 강한 자극적인 거 많이 좋아하거든요. 비교가 안 되네요. 좀 무조건 이거 먹어야 됩니다. 좀 맵습니다. 남은 떡은 어떻게 하죠?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비주얼만 봤을 땐 프링클 치킨. 맞아요, 맞아요. 비주얼 맛도 똑같습니다. 맛도 그 맛. 맛도 그렇습니까? 네. 롯데리아 양념 감자랑은 조금 다른 매력이 있죠. 훨씬 더 진한 맛이 납니다. 내가 살을 찌우고 싶은데 살이 안 찐다 고민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거의 이거 인간 살입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진짜 사고다. 영화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CGV에서 먹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저 나름 이게 소스 퀄리티 높네요. 와, 이거 3개 먹었는데 콜라를 안 먹으면 배길 수가 없어요. 네, 입을 씻어내고 싶습니다. 씻어내세요. 와, 진짜 영화관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이거 콜라랑 떡도 한 입 먹을까요? 아, 이거는 추첨 통해서 드리는 건가?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죠. 아, 주인공인가요? BHC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치킨이죠. 치즈볼. 치즈볼. 아, 치즈볼인가요? 치즈볼 제일 유명합니다. BHC. 일반 유튜버들을 보면 치즈볼 100개씩 먹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요? 네. 100개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12만원. 와우. 아니, 가격을 떠나서 그 100개를 먹는다는 거에 놀랍습니다. 아, 100개 먹습니다, 유튜버들. 저희도 유튜버 아닙니까? 저희도 유튜버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개. 나누기 25개 준비했습니다. 빠밤. 가격은 6,000원입니다. 한 개에 1,200원.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속살부터. 뽀얗네요.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맛있는데 살찔까봐 걱정되는 맛입니다. 근데 딱 공통적인 맛이 있습니다. 다 이 소스. 뿌링 소스. 이 뿌링 소스가 없으면 무슨 맛일까요? 궁금해. 찹쌀 도너츠 맛 나. 그냥 진짜 흔히 휴게소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찹쌀 떡이. 찹쌀 도너츠 안에 치즈 들어있는 겁니다. 별로일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것만 있다면. 근데 이게 소스 덕분에 이게 살지 않았나. 왜냐면은 그 도넛 이거 뭐 이 뭡니까 동그란 거. 도넛 치즈 뭐. 치즈. 도넛츠. 치즈. 사랑해 바보. 치즈볼도 느끼하고 아니 치즈도 느끼한데 그것만 먹으면 토할 것 같거든요. 근데 소스가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주문할 때는 감자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전부 다 따졌을 때는 감자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양도 많고 맛도 거의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무난하게. 하지만 제 구매 의사는 전혀 절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영원. 뿌링 신메뉴, 사이드 메뉴 4종 이렇게 먹어보았는데요. 이 남은 메뉴들은 저희가 상당히 먹고 싶었지만 배가 불러서 남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의 첫 구독자 이벤트 뿌링 4종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공개로 해놓으신 다음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정말 엄청난 아이 구독자 이벤트인데 계속 먹고 있네. 정말 엄청난 이벤트가 해자 이벤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직 저희가 규모가 유튜브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거는 저희 또 미래를 보고 열심히 하려는 시도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예쁘게 봐주세요. 받는 분은 무슨 죄입니까? 근데
너무나 많이 사랑했지. 근데 받는 분 이분이니까. 거기서 받았다고 해야죠. 계속 치고 계실대요. 보이시는 그대로 드립니다. 접시는 안 드리고 일회용 그거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나 먼저 가라고 줍니다. 이것도 주죠. 이거 상당히 레어 아이템인데요. 진짜 레어입니다. 소떡소떡이라고 적혀있나요? 그렇죠. 원래 장인들은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오 진짜 적혀있네. 오 진짜다. 진짜다. 진짜 적혀있다. 여러분 소떡소떡 보이십니까? 정말 이거는 혁명입니다. 4,000원인 이유가 이제야 밝혀졌네요. 장인이 한획한획 끈 정성스러운 소떡소떡 문구가 있습니다. BHC 사이드 4종을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감자튀김은 양이 많은데 다 같이 한번 먹어볼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떡소떡은 극악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정말 맛도 별로고 양도 많지도 않고 대체 왜 4,000원인지 저는 2,5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즈볼은 한 개 1,200원 너무 비싼 것 같고 치즈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먹을만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딱히 추천은 하지 않는 사이드 4종 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신메뉴가 나왔다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감자튀김이나 치즈볼 정도 저는 추천을 하고요. 소떡은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먹고 나면 물을 또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살도 많이 찐 것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신메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영원!